네, 연일 차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. 어제 화재 사고가 난 밀양 지역을 포함한 영남 대부분 지역,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건조경보로까지 강화된 상태입니다. 겨울철에는 날이 건조해 불이 옮겨붙기 쉬운 데다가 난방용품의 사용도 많기 때문에 화재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전기용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 야외에서의 소각행위도 절대로 삼가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릅니다.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한 자릿수까지 오르겠는데요. 하지만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여전히 춥겠습니다. 한파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되겠고 수요일부터는 날이 조금씩 풀리겠습니다. 내일 밤부터는 충남과 호남 서해안, 제주에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. 내일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9도, 낮 기온 1도 등 오늘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